1군 마지막 경기 때 그때 이제 1이닝을 정말 깔끔하게 1군에서 맞고 내려왔는데 공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벌어져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올라갔겠죠. 근데 다음 이닝에 이제 올라가려는 비가 막 장대비가 오는 거예요. 1시간 40분인가를 기다렸어요. 원래 그 정도 바꿔주는데? 근데 그때 상황이 볼이 되게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욕심을 낸 겁니다. 아, 근데 볼이 좋은 것보다 어차피 올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꾸. 아, 왜 그렇게 얘기해요? 아이! 맵다, 매워. 그래서 올라갔다가 홈런 맞고 그때 정훈 형한테 막 홈런 맞고 롯데랑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끝났는데 2군 딱 가라고 하는데 아, 좀 억울하다. 이제 다시는 못 올라오고. 아, 진짜? 아, 근데 나 좀 슬퍼, 이거는. 바로 이제. 못 올라왔어, 진짜로? 은퇴, 은퇴됐죠. 미안하다. 미안해. 아, 나 이걸 모르고. 아, 슬픈 얘기를. 이거 뭐 슬픈 얘기 아, 진짜라고. 아, 진짜 이게 아주 잘했다고 말이야. 재용 씨, 미안해요. 야, 난 지금 저 뭐 재용이 저거 얘기하는데 진짜 그랬어, 맨 진짜. 마지막에 원앙 소리보다 더 슬펐어. 아니,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? 성민이 형이나 뭐 이게 레전드라 잘 모르잖아요. 근데 항상 불펜에 있으면 마지막에 혼자 남을 때가 많았어요. 경기에 다 나가고. 아이씨, 나 눈물 날 것 같아. 아, 진짜 나빠. 아, 진짜 나빠, 이 형. 진짜, 근데 그때 이제 뭐 이제 마무리되면 거기에 있는 짐 챙겨서 이제 혼자 걸었어요. 그러면 코치님이랑 본인이랑 둘만 남아있네. 둘만 딱 이제 걸어가는데 아, 그때 조금 마음이 그렇죠. 쓸쓸하다. 네, 쓸쓸하죠. 아니, 신재용이는 진짜 야구 인간극장이네. 아, 야. 그런 선수들의 얘기도 전달이 돼야 돼요. 맞아, 맞아, 맞아. 모르시니까. 막 팬티 입고 자고 있고 막 그런 얘기만 나가면 안 돼요. 신재용! 재용 씨가 되게 단도직 있어.